기자 배민에서 돈 받았나? 기사 쓰는데 무료냐? 제명 배달을 만들어서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뭐 또 이거 해야 되나? 또 이거 해야지 그냥 갖다 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획팀 기자 심서연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IT,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IP 정책과 규제, 스타트업 취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기사는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사입니다. 주제는 이거였죠. 또다시 관제 앱이 만들어지는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감시해야 하는가? 배달앱 인조의 수수료 정책을 변경했는데요.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독과점의 횡포다.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배민을 대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선언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지자체의 공공앱이 있었습니다. 등산시가 내놓은 배달의 명수, 공공배달앱을 착한 앱, 무료앱, 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홍보했습니다. 근데 무료라는 것이 누구에게 무료라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무료라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점을 좀 짚어보고 싶었고요. 세금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사에서 살펴봤습니다. 기사의 댓글을 보니까 이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논점을 가진 댓글을 제 기사에 모두 쏟아부어 주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것은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공공 앱을 만드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 배민이 옳은가, 배달 수수료 받아도 되는가, 특별히 코로나 이슈에서 배달, 택배, 운송, 이 플랫폼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논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사건에 또 봐야 될 걸 두 가지로 봅니다.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개입한다면 어떤 방식을 하는가. 당연히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정말로 배민이 변하는가, 향후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가, 이게 좌우되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은 이재명 지사라는 유력한 정치인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아 형들이 사과를 했어요. 당장은 굉장히 배민에게 타격이 가는 것 같지만 과연 장기적으로 그럴까요? 지금 배민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공공배달앱이 아닙니다.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요기요 배달통의 모회사인 독일계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어떤 결합 있잖아요. 심사가 무사히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이슈입니다. 배민 라이더들, 배민이 어떤 식으로 노동에서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공공배달앱은 사회적으로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사실상 이 기업에게 아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배민은 나도 싫지만 민주주의에서 시장 개입은 어떤 형태이든 조심스러워야 한다. 자영업자분들을 이해하지만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시장 경제에 개입하면 비싼 자동차도 국가가 만들고 명품도 국가가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여기 개입하겠다라고 시작되면 점점 규모는 커지고 중단하기는 몹시 어렵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경기도가 이제 배달의 공공성을 인정한다. 배달앱을 하고 나아가서 사장님 수수료 낮추고 라이더 적어. 그러면 거기 있는 지자체에서 자극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긴 해주는데 왜 우린 안 해주냐. 지금 전국에 지방 기초단체가 230개 정도 되거든요. 형평성 문제가 있죠. 기자 배민에서 돈 받았나 보네. 어쩌죠. 저는 배민한테 할인 쿠폰 한 장 받은 게 없네요. 사실 저는 배달앱을 안 씁니다. 기사 쓰는데 무료냐? 무료 아니죠. 회사에서 월급을 주니까 기사를 쓰죠. 공공의 이익 이런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닌가? 일종의 복지로 봐야죠. 기존 배달앱의 시스템에서 배달업소에 가는 부담이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그 부담을 없앤다면 효과적인 정책 아닌가요? 학생업소도 교육세 내고 한 달에 한 번 병원 안 가도 의료보험료 매달 냅니다.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병원 안 간다고 나 건강보험 안 낼래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야를 공공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전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지운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 돈의 액수를 떠나서 왜냐하면 한 번 어떤 이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나 설례가 만들어지면 원래 국가의 지원이라는 건 점점 확대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와 경찰서도 소방서도 유료였다. 119도 유료였고 이거 대특종감인데 기사와 좀 진지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음식 배달 서비스를 경찰 소방서 같은 공공 서비스의 하나로 보여야 할까? 이 사안 핵심이 되는 댓글입니다. 기자 속보이네. 1인당 1,400원 세금 나가는 거 안 아깝다. 1년에 1,500원씩 내고 우리나라 상인을 도와주는 거라면 좋죠.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자체 규모를 알 수 있는 시민수로 나눠서 1인당 1,400원입니다 라고 기사를 적었는데요. 뭐 1인당 1,400원이면 낼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는 게 이 1,400원에는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N분의 1로 한 1,4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국세청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소득세를 낸 사람이 전국 736만 명이에요. 14%, 딱 7분의 1입니다. 군산시민 1인당 1,400원이면 실제로 내는
시민은 7배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인당 9,800원씩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세금 거두기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만약에 전 국민이 1,400원이나 1,500원씩 부담하면 그건 어느 정도의 사업일까? 제가 궁금해서 예산을 좀 찾아봤거든요. 올해 725억 정도 드는, 딱 요만큼 드는 사업이 뭐냐면 우리 농식품의 해외 수출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사업이 그 정도 돼요. 이게 농식품의 꽤 큰 사업이거든요. 또 다른 거는 금연치료 사업. 실제 연간 쓰여진 예산이 한 75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 됩니다. 이재명은 문제를 제기한 것만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다 해주길 바라냐? 도지사가 네가 대안을 만들어봐라. 도지사가 다 할 수 없는데 저는 다 할 수 있나요? 이재명 지사님 응원합니다. 왜 이 댓글을 제 기사에 다셨는지는 저도 응원합니다. 정말 경기도 같은 커다란 지자체를 운영하시는데 성공한 지자체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이 배민 사태에서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고 다루는 정부 감각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사실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관심에 가는 이슈임에도 다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재명 지사님이 확 질러주시니까 이슈가 되고 또 업체 입장으로도 분명히 움찔한 점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감각과 현실 감각이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독과점을 견제하고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금이 든다는 얘기는 내가 시켜먹지 않아도 돈을 낸다는 얘기인데 거긴 나는 반대한다. 배달이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는 아니잖아요. 나처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균등하게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되죠. 수익자 부담, 이용자 부담이 맞습니다. 사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 이용자 부담으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쪽은 이게 왜 직접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득이 되는가를 입증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간접적인 또 환경적인 혜택이 돌아오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팩트는 사기업이랑 경쟁하는 공공기업은 잘 된 게 하나도 없음. 왜냐, 얘네는 경쟁이라는 걸 몰라. 만들어 놓으면 비율의 상징이 되는 거야. 공공기업은 절대 성공 못하는 이유. 인터페이스나 유지 보수 등의 불편함과 막대한 비용. 경기도에서 배달앱을 만들겠다. 이 얘기를 듣고 IT 담당으로서 굳이 기사를 쓴 이유는 수없이 많은 데자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택시앱들이 나왔다 사라졌는지. 또 심지어 사라져야 한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좀비처럼 남아서 세금을 좀 먹고 있는지 충분히 경험한 것 들이거든요. 택시의 승차 거부, 호출이 안 되는 문제, 정말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보도가 됐던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건 어떤 플랫폼을 가진 업체들이 뛰어들면서였거든요. 물론 그 플랫폼 업체들이 뭐 선이거나 이것이 반드시 지향점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와닿게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시장의 경쟁력이죠.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세금을 들여 만들어 놓은 그 많은 호출앱들 없어지지 않아요. 한번 만든 거거든요. 올해도 했으니까 내년에도 민간에 보조금을 줘서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면 이거를 중단하는 것도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매년마다 새롭게 예산을 책정합니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콜센터를 만들고 2016년부터 호출 앱을 만들었어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보니까 올해도 23억 원이 이 택시 콜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플랫폼 시장은 경제용어로 전형적인 양면 시장입니다. 소비자도 끌어들여야 되고 음식점 사장님도 끌어들여야 되고 끌어들인 나도 수익을 봐야 되고 이 삼박자가 맞아야 유지가 가능한 게 플랫폼 시장인데요. 지금 공공 배달앱의 접근 방식의 문제는 사장님에 대해서는 끌어들일 요인이 있어요. 수수료를 안 받겠다 했으니까 오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쪽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지? 그래서 동원한 것이 지역 상품권입니다. 할인이 되죠. 지역 상품권으로 앱에서 결제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 그러니까 뭐 만 원짜리 시키시면 9천 원 드실 수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죠. 여기서 또 나오는 문제가 그겁니다. 제가 이 기사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앱에 소비자를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할인해주는 비용은 이건 지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매출의 10%를 다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용자가 폭증할수록 이 예산이 고갈되게 돼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손해예요. 아예 배달 음식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세금 지출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우선순위와 세금의 혜택이 누구인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없어도 배달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잘 됐다 이게 왜 이 배달의 명치를 이용해서 기본 10%를 할인받으면서 새끼를 대결하자 이 사람과 누구에게 이 세금 혜택이 가는 거죠?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건데요. 어차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지출임, 소상공인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하는 거죠.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소상공인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하는 것과 이런 공공 시스템을 만드는 것 뭐가 효과적일까 할 때, 만일 이런 공공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매우 특정한 사람만 이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본다면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소비자들이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을 쓸 것 같음? 그랬으면 진작에 대민 안 쓰고 직접 전화배달 시켰지. 홍보가 아니라 진짜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경쟁업체가 뛰어들게 지원을 해줘야 함. 이 사건이 결국 커진 것은
사건은 수수료 변화로 인해서 안 그래도 울고 싶었던 자영업자들의 뺨을 때려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네 글자가 되겠죠. 25개. 지난해 딜리버리 히어로가 우아한 형제들의 기업 가치를 거액으로 평가를 해서 인수를 발표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거액을 드린 업계는 당장 뭘 하고 싶을까요? 그 정도 가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고 내가 드린 가치를 회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인수합병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배민이 이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배민이 나쁘다, 뭐 공공배달앱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착한 앱이냐, 나쁜 앱이냐,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모기업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기업의 관심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죠. 이 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특정한 법이 특정한 기업을 겨냥해서만 제정이 되면 이건 제정도 힘들고 위헌 시비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업계 전반에서 업계에 속해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을 만드는 것. 그렇다면 한국에서 사업한다면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일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비용이 몇 퍼센트가 어디에 가는가를 소비자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에요. 배달 앱들 때문에 배달료가 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싼 값에 이 배달과 이 택배 서비스를 이렇게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가 아니라 이거야말로 저는 정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